서재원님 안녕하세요. 새로운 빌드? 근데 새로운 빌드 하면 손이 꼬여있어. 자 이제 12시 51분이네. 3시간밖에 안남았네. 브랜드 근데 요즘 브랜드 컴퓨터 팔리긴 합니까? 근데 너무 비싸갖고 브랜드 PC가 얼마 전에 저 백화점 갔다가 일렉트로 마트인가? 네. 신세계에 있는 거 하니까 와 노트북 시장 좀 탐나는 거 많대요. 노트북은 진짜 네. 아, 이게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되게 뭐 들고 다니면서 막 예, 사용도 되게 또 괜찮대요. 준이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지오지아 이 옷 되게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꺼내본 것 같은데. 네. 엄청 예. 멋있어요. PC면 조립식이 훨씬 저렴하고 예. 브랜드 PC 예를 들면은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뭐 한 6, 70 정도로 뭐 맞춘다.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요새 뭐 조립 PC도 AS 잘 됩니다. 노트북은 보통 브랜드 거 많이 하지 않나요? 노트북은 브랜드 노트북 많이 쓰여가지고 노래요? 아, 좀 노래 하는 거 뭐 좋아하죠, 예. 아, 강태, 당할듯님, 예, 반갑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조립식은 이제 그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가격은 뭐 천차만별인데, 제가 쓰는 PC 같은 경우는 130만원. 본체만. 근데 뭐, 진짜 막, 고사양으로 맞추면 몇백만원 뭐, 이렇게 맞출 수도 있긴 있죠. 보통은 뭐, PC방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제 거랑 비슷할 거예요, 아마. 제 거보다 한 단계 밑이거나. 윈도우 정품, 예, 저 윈도우 정품, 예. 윈도우 10은 무조건 정품 해야 될걸요? 예. 오? 야, 뭔 소리야. 나? 대놓고도 오라에 샀네, 저거. 쫄았잖아. 50만원짜리면은 그 뭐 요즘 유행하는 게임 하면 아마 컴퓨터 터지지 않나요? 버벅대면서 컴퓨터가 살려줘라고 하지 않나요? 살려줘. 뭐 헬프 뭐 헬프 요 맨. 화살이 좋았네. 게이트를 맡아. 게임 웃겠구만.
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! 심시티가 아주 거지가 돼버렸구만. 어? 거지가 돼버렸어. 아주 샷맨 너. 잔인하네. 박스에서 솔직히 탱크가 바로 와가지고 날 때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또 안 하네. 박스에서 끝. 근데 뭐 이렇게 멀, 밀려도 뭔가 칠 것 같진 않네.
나한테 뭐라고 해. 나도 할 말 말아 임마. 차가도 왜 이렇게 입이 왜 이렇게 거치노. 진짜 거치네. 테란 그 친구랑 나랑 싸우는 것 같아.
솔라 하는 것 같은데? 와, 팩토리 봐. 우와, 열이 막 장난 아니네. 우와, 열이. 어디? 어디에 떨어지는 거야? 여기 떨어지나? 아, 여기네. 핵 쓰면서 놀 때 난 집중하는 거지.
사거리가 너무 안 좋네. 이거 너무 안 좋아.
빡셌어. 칠 뻔했어. 와 근데 한시가 되게 저 되게 오래 좀 잘 버텼네요 그죠. 와 나이스 굿. 마커나면은 예를 들면은 삼삼업 히드라를 내가 꼬셨어요. 그럼 삼삼업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영영업으로 돼 있습니다. 업그는 따로 또 해줘야 돼.